현대차의 대표 세단 그랜저 풀체인지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크기, 디자인, 출시일 등 업데이트된 특장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랜저는 국산 자동차 중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있기에 등급에서의 최고는 물론 아니지만 뛰어난 판매량이 그 매력을 증명해주죠. 2020년 동안 무려 15만 대를 팔아 전 세계 일반 브랜드 중 이 세그먼트 판매 1위를 찍었는데 놀랍게도 거의 전부 국내 판매량입니다. 그랜저 혼자 현대차 내수 판매의 18%를 차지하며 2020년 소나타 판매량은 32% 줄어든 것에 비해 그랜저는 40% 증가한 것만 보아도 그 클래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한 그랜저의 풀체인지 어떻게 또 언제쯤 나올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크기입니다. 2015년 제네시스가 출범하고 그랜저가 플래그십으로 갑자기 올라가면서 대대적인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휠베이스까지 늘리게 되었는데 앞문짝만을 제외하고 모든 외장 부품이 교체됐습니다. 이런 극적 페이스리프트는 인상적이었으나 G80보다도 5mm 짧은 4990mm를 가지게 되어 아쉬웠던 바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풀체인지에선 눈에 띄는 체급 변화를 선보인다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새로운 플래그십 포지션 다운 차체 크기를 준비할 것이다 확인했으며 K8을 뛰어넘어 최대 5090mm의 볼보 S90급까지도 예상됩니다. 플래그십 다운 덩치를 자랑하며 새로운 3세대 플랫폼까지 합세해 넓고 긴 공간을 노리는 건 상식적이죠. 두 번째,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플래그십이란 위치에 걸맞은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다 알렸으며 그랜저의 클래스가 남다르던 1세대 각 그랜저가 연상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지금의 디자인은 젊은층까지 포섭할 수 있지만 뭐랄까 기함다운 웅장함은 조금 부족한데요. 풀체인지에선 패스트백 타입과는 먼 트렁크부가 살아있는 정통 세단의 멋을 살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곡선과 우아함보다는 과거 그 시절처럼 존재감과 멋에 집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치 아이오닉5가 포니의 디자인 헤리티지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는 타임리스 디자인을 추구했던 것처럼요. 이렇게 된다면 중장년층까지 큰 매력을 느낄 수 있겠죠? 물론 1세대 각 그랜저는 현대의 순수 개발차가 아니기에 디자인을 계승했다 자랑하기엔 알맞지 않지만 살짝 어필은 할 것 같네요. 이 밖에 3세대 플랫폼이 적용돼 지금보다 극적으로 긴 휠베이스를 확보할 것이며 후륜 구동에 가까운 역동적인 차체 비율을 만들 것입니다. 조금 후 알려드릴 출시일까지 한참 남은지라 위장막 차량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랜저의 거의 유일한 디자인 헤리티지인 일자형 테일램프는 당연히 유지되겠죠? 인테리어엔 일체형 디스플레이 채택이 유력하며 버튼식 기어의 변경 가능성이 큽니다. 칼럼식이나 다이얼식을 예상하는 분위기죠. 세 번째,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입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레벨 3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HDP 기술을 기반해 2022년 실현되는데요. G90 풀체인지가 그 선두이며 기본적으로 라이다 센서가 필요하기에 준대형급인 그랜저에 적용 확률은 낮습니다. 벤츠 EQS가 레벨 3 시연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능력을 보여준 만큼 G90의 레벨 3 역시 상당히 제한적일 텐데 아직 전차종 탑재 등은 먼 이야기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협업해 만든 AI 커넥티드카 시스템은 적용되는데 커넥트라는 말 그대로 세상과 연결되어 교통정보, 뉴스, 날씨 등의 정보 제공은 기본이며 타 회사의 경우 인공지능을 통한 목소리와 데이터 해석을 통해 운전자의 의도나 건강 상태를 파악하거나 필요에 따라 차량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밖에 빌트인 캠 소식도 있는데요. 2022년부터 신형 그랜저를 시작으로 14개의 부분 변경 및 신차 모델에 QHD 빌트인 캠이 신규 탑재됩니다. 외장 메모리 카드 지원과 음성 녹음 지원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블랙박스보다 4배 뛰어난 화질을 실현해 번호판이나 차선, 사물부터 신호등까지 인식하며 반자율 주행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플랫폼과 재원입니다. 앞서 말했듯 풀체인지에선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며 낮은 무게중심, 강화된 강성과 주행 품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형 플랫폼이 가지지 못한 우물 정자형 서브프레임과 충돌 시 차체가 회전하지 않고 비껴치는 슬라이드 어웨이 기능 등 최신 안전 사양이 탑재됩니다. 올윌 드라이브를 당연히 지원하며 K8에 탑재된 2.5, 3.5 가솔린과 8단 변속기의 하이브리드 출시가 예상되고 디젤 모델은 출시하지 않습니다.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G90 풀체인지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지원하는데 그랜저에서도 기대할 만할까요? 추가로 현대차는 2040년부터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만 판매하기에 이 다음 세대 그랜저부터는 또 완전 전기차가 될 것 같네요. 출시일의 경우 2022년 말에서 2023년 출시가 유력하며 가격은 현행 모델보다 극적 차이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랜저 풀체인지의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